얘들아, 오랜만이야. 내가 이번에 너희들하고 같이 읽으려고 가지고 온 책은 삐삐는 언제나 제멋대로야 라는 책이야. 일단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책 내용 보기 전에 표지만지 한번 봐볼까? 어떤 것 같아? 여기 여자애가 한명 있네. 이 여자애는 되게 환하게 웃고 있어. 약간 눈이 장난스럽게 찌푸려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삐삐 머리 되게 신기하다. 빨간색 머리인데 되게 하늘 높이 머리가 향해 있어. 자세히 보니까 그냥 묶은 게 아니라 따여져 있네. 뭔가 익숙한 머리 아니야? 너희 혹시 애들하고 놀면서 너 삐삐 머리 했네? 야, 삐삐 머리 귀엽다. 이런 말 해본 적 없나? 삐삐 머리라는 게 여기 있는 주인공 삐삐처럼 양쪽으로 양갈래로 나눠서 따은 다음에 이렇게 좀 위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머리를 삐삐 머리라고 해. 이름 보면 알수 있겠지만 우리 책의 주인공 삐삐가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이 삐삐 머리도 유명해지게 됐다고 해. 그러면 이 삐삐가 얼마나 재밌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머리도 재밌고 되게 귀엽게 웃고 있는데 이 삐삐의 하루가 어떤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이 책을 열어보면, 짜잔! 근데 뭔가 익숙하지 않은 말이 있어. 목차를 보면 1막, 1장, 2장, 3장, 2막, 1장, 2장, 3장, 4장, 5장. 1막? 장은 뭔가 많이 들어봤어도 막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잖아. 근데 위에 옴기니의 말의 제목을 한번 보자. 근사한 연극 무대를 마음속에 꾸며보세요. 연극? 이상하다. 이건 책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맞아. 이거는 연극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극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사를 주고받잖아. 안녕, 영희야. 너뭐 했어? 철수야. 나 어제 영화 보고 왔어. 이런 식으로 말을 주고받잖아. 그리고 이래저래 손을 흔든다. 아니면 반갑게 웃는다. 이런 식의 뭔가 설명을 해주는, 이 상황에서 그 연기자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는 지문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이 모여서 연극을 할수 있는 글이 돼. 이걸 연극 대본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책은 일반적인 소설의 형식, 그러니까 영희가 철수와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며 어제 뭐 했냐고 물어봤다가 아니라 영희 땡땡 안녕 철수야 이런 식으로 직접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풀어서 보여준 연극 대본이야. 그래서 이 연극에는 단위가 1막, 2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한큰 단위를 1막이라고 하고 뭔가 다음 이야기가 되면 그게 2막이 되는 거지. 거기서 세분화돼서 1장, 2장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뭔가 익숙하지 않은 형식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봐봐. 삐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만큼이면 되나? 또 토마스가 어떻게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처음 보면 이게 되게 어색할 수 있지만 더 이렇게 재밌게 삐삐랑 토마스, 아니카 이런 새 친구들에게 더 빠져들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주인공은 삐삐지만 그 삐삐처럼 중요한 삐삐의 정말 친한 친구들이 두명더 나와. 방금 얘기해서 알수 있었겠지만 토마스와 아니카라는 친구들인데, 이 삐삐와 토마스, 아니카 이렇게 셋이 되게 재밌게 놀러 다니면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하지 않았을 경험들을 하나 둘씩 한단다. 그래서 삐삐랑 친구들이 다른 어른들 눈에 보이기에는 되게 이상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골라서 하는 되게 말썽꾸러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삐삐와 토마스, 아니카에게는 정말 그때 아니면 할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되게 친한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이 삐삐와 아니카, 토마스처럼 재밌고 신나게 이렇게 놀 텐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삐삐는 되게 힘이 세고 돈도 많아. 그리고 이 삐삐가 되게 신기한 게, 우리는 보통 엄마나 아빠가 선생님이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뭐를 해 하면 그걸 따라 하잖아. 근데 삐삐는 조금 제멋대로라고 할수 있지만 그냥 마음 학교도 가고 싶을 때 가고 옷도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이런 애야. 그래서 조금 더 신나게 지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삐삐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재밌게 살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책을 읽어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 삐삐가 제멋대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좋게 말하면 자신이 무엇이 좋아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자신의 그 신념대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잖아. 한번 너희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삐삐와 친구들의 생활을 한번 잘 보는 건 어떨까?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안녕.